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훈계 자손가예요. 제목을 보니까, 딱 훈계할 것 같이 생겼죠. 그죠? 네, 훈계라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거예요. 딱 제목에서부터 교훈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죠? 너네 이제부터 이거 하지 마. 이제부터 이거 해. 라고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시험에 출제가 잘안 되죠. 왜냐면 너무 직설적이니까. 그죠? 너무 직설적이니까. 그래도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훈계자 종사가 볼게요. 이봐 아이들아, 이봐봐 여기 얘들아, 이 아이들아 내말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독자의, 그죠? 독자의 주의를 뭐 하고 있다? 환기한다. 그죠? 주목하라고. 그죠? 너네 내말좀 들어봐.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적 청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얘들아 내말좀 들어봐. 이렇게 아이들아, 얘네들이 바로 교훈의 대상이겠네, 훈계의 대상이겠네. 그죠? 얘들아 내말좀 들어봐. 응? 내말좀 듣고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워라. 그럼 얘네들이 누구겠어요? 자손이겠죠, 자손. 그죠? 자기 자손들을 훈계하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말좀 들어봐.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서, 봐보자. 어버이를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대구죠? 대구. 그죠? 그리고 이거 효고. 이건 뭐야? 장유유서 이런 거죠. 장유유서. 그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일생의 효제를 닦아 어진 이름을 잃어라. 일생의 효제를 닦아서. 그럼 이 효제라는 건 뭐예요? 효와 제. 제가 뭔데? 제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형제간에 화목하고 이런 걸 효제라 그래요. 제. 그래서 이 효제를 닦아서 어진 이름을 얻어라. 이렇게 완전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교훈적인 내용을 어떻게 직설적으로, 그쵸? 직설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명령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완전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니네가 해야 할 것. 효도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닦아라. 이거예요. 어진 이름을 얻어라. 라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되어이셔.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들 용한 길로 다녀라. 용한 길은 바른 길이겠죠? 그죠? 플러스 길을. 바른 길로 다녀라. 다녀사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제부터 뭐 해야 하냐면 너네 언충신 행독경 해야 돼. 지금 이 언충신이란 거는 말을 플러스로 하고, 언, 그죠? 행동, 이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충신에 맞게 하고, 그러니까 행동은 이 독경에 맞게, 이 독경이라는 건또 공손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염려를 잊지 마라. 항상 염려해라라는 거야. 항상 이런 것을 마음에 잊지 말아라. 그죠? 이것도 명령형이네요. 그죠? 내 몸이 용치고 다니면, 내 몸이 바르지 않으면 동네 앤들 다니랴.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이죠. 그죠? 그래서 내 몸이 용치곤 못하면, 바르지 않는다면, 몸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법이죠? 가정이죠? 그죠? 동네도 못 다닌다. 얼굴 들고 못 다녀. 쪽팔려서. 이거예요. 됐죠? 동네인들 다니랴. 말을 삼가하여. 이제는 말을 조심하래. 노 혼제 더 참아라. 노가 뭐예요? 분노할 때, 열받을 때. 더 참아라. 됐죠? 그죠? 야, 너네, 너무 열받는다고 막 화내지 말고, 응? 노할 때더 참아라. 한번 실언하면. 실언이 뭐예요? 실수하는 거죠. 말로 실수하는 거. 그죠? 내한번 실수하면 일생을 니웃뿐이요. 이거는 일생을 니우치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 후회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한번 실언을 하면 일생을 니우치게 된다. 후회하겠다. 이 중에 조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조심할 것이 바로 뭐다? 말씀인가 하노라. 됐죠? 말씀이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 됐죠? 그다음에 남과 싸우지 마라. 이제는 싸우지 말래. 싸움은 해가 많으뇨. 해가 많다. 그죠? 싸움은 피해가 많다. 크면 관송이요, 적으면 수욕이라. 관송이라는 건 뭐냐면 관가에 소송하는 거야. 소송. 싸우면, 그쵸? 싸우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 크면. 그리고 적으면 수욕이라. 너네가 지금, 너네가 지금 싸움을 계속하면, 크든 작든 어쨌든, 마이너스를 얻게 된다. 관송이고 수욕. 수욕은 어떤 모욕을, 그죠? 당하는 거죠. 무슨 일내 몸을 그릇 다녀서 부모 수욕 먹이리.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 몸을 그죠? 잘못 다녀서 부모 수욕이란 거야. 부모를 욕 먹이겠냐고. 그죠? 부모 수욕 먹이리. 서리법. 그러니까 부모 욕먹이지 말아라. 너네가 너네 행실을 잘해서 부모님을
빛나게 해야지.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지. 응? 너 수욕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수욕하지 마라. 그런 일 몰라 하고 니우쳐 다시 말아.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만약에 잘못된 일을 잘 몰라서 했어. 그러면 그렇다면 니우쳐라. 그래서 다시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일단 그런 일을 잘 몰라서 했으면 뉘우치고 다시 하지 말아라. 알고도 또 하면, 그죠? 알고도 하면 그지 나쁜 놈이잖아. 내 종네 마침내 그르리라. 마이너스가 되리라.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마이너스. 그죠? 잘못을 고치면 어진 사람 될 것이야. 어? 그러니까 너네 잘못을 하더라도 뭐 해라? 잘못을 하더라도 꼭 다시 뉘우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됐죠? 빈천을 슬퍼 말고, 빈천은 뭐예요? 가난이죠. 가난을 싫어하지 말고, 슬퍼가 아니라 싫어하지 말고, 싫다, 싫어하지 말고, 싫어하지 마라.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야? 빈천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부귀를 마이너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작 꼭 닦으면 천작이 오느니라. 인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할 일을 다 한다면 천작이 오느니라. 천작은 어떤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인간의 벼슬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일이라고 그냥 해석할게요. 인간으로서의 할 일을 다 잘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천작, 하늘이 내리는 벼슬이 올 것이다. 됐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가정이죠. 그죠? 니네가 이렇게 한다면, 응? 니네가 인작을 한다면 천작이 오느니라. 만사를, 모든 일을 하늘만 믿고 어진 일만 하여라. 어진 일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진짜 완전 이 시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석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다른 거는 뭐 대구법, 서리법 말고는, 그죠? 뭐 딴 거 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일어 세수하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께 문안하고, 좌우를 외야이셔 공경하여 삼겨대. 지금 이거 뭐예요? 부모께 효도해라. 근데 이거랑 완전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어디선가 배웠나요? 혼정신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부모님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잠자리를 챙겨드려라. 뭐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하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좌우를 잘 모셔서 공경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가의 글 베어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글을 읽어. 근데 글을 배워 읽어야 되는데, 여유가 날 때는 글을 배울 건데, 그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떤 옛날에 유명한 성인들, 그 유명한 성인들, 효자들 있잖아요. 효자. 이 효도를 실천한 성인들에 대한 그 글을 읽어서 못 미칠 듯 하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딱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한번, 거기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라고. 너네도 그 글을 읽어서 본받으라고. 못 미칠 듯 하여라는 건 본받으라는 거, 본받아라. 됐죠? 그런 효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본받아봐라.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문수양일 수도 있고, 이런 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 됐죠? 그냥 이거는 그냥,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병렬적 구성이죠? 병렬적 구성.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니네가 지켜야 할 것. 그 첫 번째에서는 무슨 얘기 했어요? 이제부터 너네가 지켜야 할거 알려줄게.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주의를 환기했다. 됐죠? 그리고 어버이한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효제, 그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이 어떤, 뭐랄까, 동기들, 그러니까 아우나 뭐 형이나 그런 어떤 형제 간에, 그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어진 이름을 얻어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이 돼서 용한 길, 그죠? 바른 길로 다녀라. 언중신 행동경 잘해라.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라. 내 몸이 바르지 않는다면 동네도 못 다닌다. 쪽팔려서, 그죠? 서리법이고요. 말을 삼가해서 항상, 그죠? 이렇게 화날 때 더 참아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거죠. 그죠?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한번 실언하면, 한번 실수하면 일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 조심할 것이 바로 말씀인가 하노라.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남과 싸움을 하지 말아라. 싸움은 해가 많다. 그죠? 크면 관성이고 적으면 수욕. 그죠? 욕먹는 것이다.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릇 다녀서 내가 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부모님을 욕먹이겠냐. 그러지 말아라. 서리법이죠. 그죠? 그런 일 몰라 하고 뉘우쳐 다시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릇된 일을 했다면, 몰라서 했다면 뉘우치고 다시 하지 마라. 똑같은 실수 하면 안 돼. 알죠? 실수를 다시 하지 마. 알고도 또 한다면 마침내 그르리라.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계속 이런 거 뭐만 하면 이런 거. 그죠? 너네가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어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가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빈천은 슬허 말고 싫어하지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작을 닦으면 천작이 오느니라. 사람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다. 만사를 하늘만 믿고 모든 일을 하늘만 믿고 어진 일만 하여라. 됐죠? 명령하고 있다.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빠진 게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네, 이 내용은 막 뛰어난 비유를 사용하 이러면 안 돼요. 네, 뭐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안 돼요. 왜? 그냥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너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뭐 각 장에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의 이야기의 교훈을 그죠?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런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